혹시 반대쪽에도 물티슈를 붙여주겠는가? 어? 어! 아 진짜 더워 죽는 줄 알았네. 여기 시원하구만. 앞쪽 물티슈도 갈아주길 바란다. 응! 날 걷어 찬자가 누구인가? 뭐야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도 없는데 잘못 들었나 보다. 양갈래 난쟁이 당신인가? 뭐야? 어? 지숙 속의 진주를 드디어 찾았군. 주전자가 말을 하잖아. 선택받은 자는 당신인가? 누가 보기 전에 빨리 가져가야겠다. 일단 소리를 질러대서 집에 데려오긴 했는데 대체 저 말하는 주전자는 뭐지? 덕군. 너 더위를 엄청 많이 타는구나. 주전자 안은 엄청나게 더운 곳이다. 주전자 안? 너 지금 주전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무슨 소린가? 주전자는 내 집이고 나는 그 안에 요정이다. 대박! 요정이라고? 와, 그럼 너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거지? 어, 그 친구는 내 학교 동창인데 잘 풀려서 이번에 영화를 찍었다. 와, 대박이다. 그게 실제로 있었다니. 세상엔 인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지니들이 있지. KT 취업한 기가지니, 유튜브 대박난 헤이지니, 옛날 조선시대 황진이. 요정이었구나. 어 대박이다. 그럼 넌 이름이 뭐야? 너는 주전자에 사니까 주전진이. 황덕철. 응? 갑자기 왜 너는 황덕철이야? 완전 촌스러워.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 멋지다. 남자다워. 우와. 그럼 너 이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주전자 안에 갑갑하지 않아? 좀 나와봐. 아니 갑갑하지 않다. 괜찮다. 하! 너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가 문질러줘야 나올 수 있구나. 내가 문질러줄게. 안 돼! 그만둬! 그만해! 안 돼! 어? 야,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아, 귀여워! 귀여워! 황덕철은 귀엽지 않다! 그만둬! 난 외모 콤플렉스가 있단 말이야! 제발 그만둬! 샵 냄비요정! 샵 덕철이! 샵 카엽! 이제 소원이나 빨리 말해라. 어? 너도 영화 속 지니처럼 소원 들어주는 거야? 당연하지. 어쨌든 너도 내 주인이니까 네 소원을 말해라. 소원은 세 개.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안 된다. 아 대박. 살다 보니까 나한테도 이런 날이 있는구나. 어, 그럼 내 소원은 소원 100개 들어주는 거. 그래 꼭 이런 애들이 있지. 어? 내가 3개 들어준 댔지 100개 들어준 댔냐? 아니 그게 그건 소원이 될 수 없다. 잔머리 굴리지 마라. 미안해. 아, 야 안 먹히네. 어? 그럼 나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줘. 그래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덕철 덕철병. 뭐야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뚜껑을 열어라. 뭐야? 1,000원이잖아.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불의의 돕기를 해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마음의 부자가 될 것이다. 아니, 내가 마음의 부자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 당연히 나도 부자가 되면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 근데 나를 부자로 만들어달라니까. 그럴 순 없다. 왜? 그게 내 전 재산이니까. 아 뭐야 지니가 뭐 이래. 지니가 아니라 황덕철이다. 아니 막 영화에서 보면 남자도 만들어주고 막 그러던데. 아 너 이게 뭐야. 영화가 애들 다 베려놨구만. 그건 CG니까 가능한 거지. 자 다음 소원. 어? 다음? 아, 이게 소원을 들어준 거라고? 그렇다. 안 되겠다. 이번엔 다른 걸 들어달라고 해야겠다. 아 뭐가 좋을까? 그럼 이걸 빌면 되겠다. 닥터라, 나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로 만들어. 그래 요즘 유행하는 소원이군. 충분히 가능하지. 내 뚜껑을 들어봐라. 뚜껑? 어?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아니 아니라 그 뚜껑을 봐라. 그 뚜껑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비브라늄으로 만든 뚜껑이다. 넌 이제 악의 무리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캡틴 방울이다. 우와! 내가 이제 캡틴 방울이라니! 그렇다면 너는 닉 덕철!
나도 어벤져스의 일원이 되는 건가? 저 악의 무리는 언제 나타나? 기다리면 놈들은 반드시 나타난다. 지루하네. 어? 목이다! 아, 잡았다! 장하나 캡틴 방울이! 응? 아, 이제 소원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저기 미안한데 빨리 좀 말해라. 나 주둥이에 끼어있어서 좀 불편하다. 그러고 보니까 얘는 1000년 넘게 이 주전자에서만 갇혀있었던 거네. 얼마나 갑갑했을까. 그래, 결정했어. 내 마지막 소원은 너가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야! 뭐? 아니 어떻게 그런 소원을... 너무 고마워하지 마. 우린 이제 친구잖아. 어떻게 그런 소원을 빌 수 있냐 이 멍청아! 여보세요? 예, 아주머니. 예? 다음 달까지 방을 빼라고요? 아니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야, 난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가 좋아서 월세 내고 들어와 사는 거다. 근데 너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다! 미안해! 어때? 좀 살만해? 군족군족하다.